네, 극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까요? 극한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긴 나오겠죠? 마지막에. 바로 요게 누굴까? 또는 이 숫자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열이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이 계속 갔을 때, n번째를 지나서 더 많이 계속 갔을 때그 결과가 무엇일까를 예측해 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되게 커질걸요? 이걸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예, 엄청 큰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빼기 1과 빼기 2, 빼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아마 되게 엄청 작은 수가 나올걸요? 근데 이제 작긴 작더라도 되게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음에 무한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극한이라는 것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또는 결국 무엇이 될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방식이랍니다. 자, 1과 빼기 1, 1과 빼기 1이 왔다 갔다 한다면 뭐가 될까요? 글쎄, 결정짓기 참 어렵겠는걸? 예, 요걸 우리가 진동한다 이렇게 합니다. 답이 왔다 갔다 해. 요것도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불러요. 얘네 셋을 갖다가 이렇게 결과가 뚜렷이 나온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따 교재 밑에 이제 외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네, 대충 요 정도 개념을 좀 잡고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극한이라는 것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 결국 어떤 수로 접근하게 될까? 예, 이런 얘기들이 설명하는 그 느낌이 바로 극한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11 계속된다고 봅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결국에? 네, 1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수렴한다라고 부른답니다. 극한이 나온다, 나왔고 얼마가 나왔냐면 1이 나온 것이죠. 네, 이것을 수렴한다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 느낌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좀 내려가면은 여기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이 있어요. 이게 결국 무엇이 될까? 어디로 다가갈까라고 물어본다면 0이 되지 않을까요? 점점 작아지니까 1, 2분의 1, 3분의 n분의 1처럼 점점 작아지니까 그죠? 자, 추측해보면 0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던진 이런 얘기들을 좀더 기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표현합니다. n이 무한대가 될 때. 저 n은 뭐냐면 번호표예요. 1번, 2번, 3번, n번 계속하는 이 번호표를 여기를 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 n이 엄청 커지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n이 엄청 커지게 되면 n분의 1이란 수는 결국 무엇이 될까란 뜻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의 극한이 얼마니? n이 엄청 커질 때 n분의 1은 답이 결국 뭐가 될까? 그래서 0이 돼 라고 말한 것이죠. 네, 이것은 그렇게 읽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극한은 뭐니?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의 극한은 뭐니? 0이야. 이렇게 이제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아, 누가 봐도 0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인 걸 일단은 좀 다루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죠. 일단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우리가 교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부호가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자, 그렇긴 하지만 숫자를 보게 되면은 1이 있다, 2분의 1이 있다, 4분의 1이 있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게 커지는 거냐, 작아지는 거냐? 2분의 1 n-1제곱이래. 작아지는 거죠. 그 결국 0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표로 한번 그려보면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첫 번째는 1이 나왔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 세 번째는 4분의 1이 나오고, 네 번째는 8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은 16분의 1이 나오는데, 부호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점점 이 끝이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긴 하잖아요. 그죠? 이 끝이 점점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긴 하니까 결국 이쪽에 있는 0을 향해서 다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수직선 위에서 0이 중간에 있고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데, 널뛰기 하듯 뛰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 어디로 향해 가죠? 네, 0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0이다라고 설명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자, 어떤 설명 방식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보기 좋은 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봐도, 아, 맞다, 저런 생각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만 해주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주 쓰이는 그림들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1, 3, 5, 7,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점 커지잖아요. 1, 3, 5, 7 계속 커지면 무한대가 되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는 n이 엄청 커지면, 즉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n번을 지나서 엄청 커지는 번호까지 가면 결국에 나오는 숫자는 말이야, 결국 2n-1은 말이야, 극한이 뭘까? 엄청 큰 무한대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답니다. 요 기호의 이름은 무한대인데요, 양의 무한대라고 불러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대충 느낌 오셨어요? 아, 극한이란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느낌이 왔다 싶은데 또 가요. 이따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좀 다시 보여줄게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도 엄청 간단해지죠? 자, 5, 3, 1, 마이너스 1. 점점 작아지잖아. 점점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자, 요런 생각을 좀 포멀하게 이제 좀 이렇게 딱 정규적으로 써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극한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들은 번호표는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n번을 지나서 무한번까지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요 기호는 극한이 뭘까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LIM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리미테이션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극한이 있다란, 리밋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 1, 빼기 1. 얘네들이 빼기 1과 2를 한계로 갖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할 말이 없네. 근데 이렇게 봅시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어딘가에 가서 콕 처박히고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빼기 1, 1, 빼기 1, 1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딘가 콕 처박혀서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은 극한이 있다라고 말은 안 해. 예, 이것을 우리가 극한은 없다고 하고요, 진동한다고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이지 뭐. 자, 진동은 극한 없다. 아까 요거 내가 전문적인 말로 발산한다고 얘기 미리 했다. 밑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할게.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극한은 진동한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낌 왔습니까? 자, 그럼 조금 아래쪽으로 더 갑시다. 여기 있는 이 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충 느낌 왔을 거예요. 빼기 1, 2, 빼기 3. 물론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아까 1과 마이너스 1이 보여줬던 진동과는 조금 다르잖아.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점점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동을 하긴 하지만 숫자가 커지니까요, 일단 커진다라고 말은 해야 돼. 그리고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극한이 진동하긴 하지만 무한대나 빼기 무한대 중 하나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1 빼기 1, 1 빼기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1, 2, 3, 4가 계속 커진다든가, 이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전부 다 극한이 없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고 얘는 진동이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발산한다고 해서 극한이 없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처럼 점점 작아지기만 하니까 이거 결국 0 나올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처럼 자, 계속 위에가 하나씩 작긴 한데 어째 점점 얘네가 1로 다가갈 것 같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보면 2분의 1이라는 이제 두개 중에 하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3분의 2라는 것은 세개 중에 두 개를 말하고요. 4분의 3이라는 것은 4개 중에서 3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얘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커지긴 하잖아. 근데 내가 일부러라도 여기 하나를 줄여놓을 거니까 1은 되는 건못 보겠죠. 하지만 1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은 할수 있겠죠. 우린 그것만 있으면 돼요. 0.9999도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1이라 하잖아. 그지? 1이 되는 사람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상하기로 1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실제 계산에도 1이 나오긴 하지만. 예상보단 계산이 더 낫죠? 믿을 만하니까. 오늘도 이제 예상을 통해서 일단 답에 도달하긴 했지만요. 이건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계산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사람들을 수렴이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극한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다는 것. 예, 여기까지 알아두면은 일단 정리를 좀 하나는 끝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념 정리 해버리면은 이제 나쁜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뭐가 나올지 딱 보이는 숫자도 있지만 안 보이는 숫자도 많아요. 뭐가 나올까 고민만 되고.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눈에 빡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을 해가지고 아, 극한 이렇구나라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할 계획입니다. 자, 책 마저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무한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어떤 값에 가까워져서 그 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렇게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극한의 값, 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an이란 기호가 좀 생소하진 않나요? 예, 저것은 수열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A1, A2, A3 쭉 가다가 AN까지 이렇게 수열이 있어를 줄여서 AN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어요. 네, 요거는 뭐 그런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였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한 장소에 몰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한수열이 발산한다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아까처럼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와 진동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요. 자, 이제 방금 전까지 한 얘기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았고, 이제는 기본 성질. 이게 이제 계산 성질이라고 보면 돼. 계산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애칭이죠. 원래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된다라는 성질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니까요. 일단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AN과 BN이 꼭 수렴해야 돼. AN, BN이 극한을 계산해서 답이 딱 나오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이 계산 결과는 보장을 못 해줘. 그러니까 가끔 맞고 가끔 틀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수렴한다면 우리가 얘기한 결과와 절차에 딱딱 맞아. 이건 내가 보증해 줄수 있어라는 뜻으로 요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AN의 수렴의 값이 알파이고 BN을 계산해서 나오는 답이 베타이다라고 말했을 때, 자, 봅시다. 가만히 보면은 이제 N이랑 상관없는 문자인 C는 밖으로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N이랑 상관없으니까 일단 N끼리 서로 좀 쇼부를 보고 C는 조금 있다가 다시 초청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느낌 정도. 그래서 리밋 AN, BN, 리밋 AN, BN이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그리고 심지어 나누기든 간에 리밋이라는 기호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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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이랄까? 뭐요 정도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필이 왔습니까, 총 여러분? 그래서 쌤이 이제 이거 맨날 부를 때야 따로 따로야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따로 따로야 무슨 소리시죠? 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리밋 만약에 이제 an을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an의 제곱 더하기 리밋 bn의 제곱이 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거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와우. 그런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놔도 됩니다. 마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 제곱이랑 글자조차도 따로따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limit a n이 알파였잖아요. 그럼 알파의 제곱으로 limit b n이 베타였으므로 이걸 베타의 제곱으로 보아도 괜찮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예제도 지금 한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n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n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으면 리밋 기호를 따로 정해도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걸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곱셈일 때도 이렇게 따로따로 곱하기에 떨어져도 되고요. 덧셈이나 뺄셈일 때도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도 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한 답은 1, 요거 계산한 답은 0, 요거 계산한 답은 1, 요거 계산한 답은 0이고 더하기 하고 곱하기 빼기 그대로 물려받아 1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계산이 좀 자유롭달까? 예, 그런 느낌을 여기서 이제 받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 편하게 계산할 수 있구나. 그렇지. 언제? 수렴할 때.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까 내가 n분의 1이 0 된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뜬금없이 말해서 미안한데 이런 걸 상식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아예 기본이라고 부를까? 여기 그래서 기본이라는 글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왜 0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말은 뭐냐면, n이 점점 커지면 n분의 1은 결국 0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의 극한은 무엇인가? 0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는 n이 커지면 n분의 1은 0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야, 봐봐. 10분의 1, n이 10이었다가 n이 100이었다가 n이 1000이었다가 n이 만이었다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럼 이게 실제로는 0.1, 0.01, 0.001, 0.0001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니? 그지?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거야? 0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겠죠? 이러다가 야, 0 되겠다, 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0으로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느낌이 좀 오나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단 기본 상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리밋 n분의 1,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이 0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 된다는 거죠. 제곱도. 여기가 더 빨리 커지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심하게 빨리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제곱을 하면 더 좋겠네? 예, 더 빨리 0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n의 p제곱이 있어도 0이 된다는 소리고요. 심지어는 여기 4라든가 5라든가 3 같은 게 있어도 결국 얘가 엄청 커지면 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0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압축돼서. 그리고 또한 n이 엄청 커지면 n은 뭘까? 엄청 크겠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n의 제곱이 온다든가 n의 세 제곱이 온다든가 n의 네 제곱이 와도 모두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 리밋이 오게 되면은 그렇다는 거죠. 요 자리에 다 계속해서 느낌 오죠? 자, 요거에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의 제곱 같은 게 있고 마이너스 1에 n이 있어도, 심지어 즉 위에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n이 엄청 커지기만 한다면 꼭 n 제곱일 필요는 없죠. 뭐 n이거나 n 세제곱이거나 n 네제곱도 괜찮습니다. 이거 0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거 같은 진동일 경우 이제 더하기 1이거나 빼기 1이 위에 오겠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무한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 같이 필기해 두시고요. 자, 무한대분의 진동도 0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까지 이제 알아두시면은, 네, 추가적으로 괜찮은 거 하나 더 확보하고 갈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위한 적절한 이제 공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식적인 것들, 뭐 무한 등비 수열은 왜 상식적인 거라고 부르냐면 좀 이게 쉽거든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숫자가 계속 커지면 무한대가 된다 그랬고 계속 작아지면 0이 된다 그랬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진동한다 그랬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곱하고 있다는 거야. 2를 곱하고 있죠. 여기는 2분의 1을 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뭔가를 곱하는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 부르지. 예. 항상 비율이 같은, 몫이 같은 수열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몫이 같다는 건1 나누기 2 하면, 즉, 1분의 2 하면 2인데 2분의 4도 2고 4분의 8도 2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등비수열인데, 무한히 보내자 이거죠. 예. 재밌겠는데?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될까? 글쎄, 뭐, 수렴 아니면 발산이겠죠? 네,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극한의 값 구할 때, 아까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이제 무한도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0 되는 거고, 왜? 작아지니까. 또, 1 빼기 1 왔다 갔다 하면은 진동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뭐, 나름 재밌어요. 자, 벽에다가 선 하나 그리고, 여긴 빼기 1, 여긴 1이다 해놓고 말이죠. 한 달만 쳐다보십시다. 이거, 한 달만. 그러면, 미치던가, 아니면 천재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 2나, 3이나, 4 같은 게 벽에서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 정신이 이제 나가는 거죠. 자, 빼기 2나 빼기 3, 빼기 4 갑자기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해. 아, 근데 얘네들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되게 커질 것 같아. 얘네들도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제곱을 하면 할수록 어쩐지 커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또 1과 빼기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 0, 뭐 2분의 1, 뭐 빼기 3분의 1 같은 것들. 얘네들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아마도 0이 되지 않을까. 점점 작아질 테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 요뭐 이렇게 있잖아. 수직선의 숫자들의 특성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 그러면 진짜 수학을 하는 사람이 된 거지 뭐. 자, 빼기 1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진동하겠구나. 그러니까 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1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요거는 제곱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1이 되겠죠?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특성을 알아냅니다. 아, 1과 빼기 1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0이 되는구나. 1은 계속 제곱을 해도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2, 3, 4, 즉 1보다 큰 애들이나 빼기 1보다 작은 사람들은 아, 무한대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진동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계산의 값은 0, 1,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수직선의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내게 되면요. 왜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은요, 수렴할 때가 언제냐면, 공비, 즉, 그 여기 있는 숫자들을 R이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R. R이라고 말한다면, R 값이 1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여기 능이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 답이 0이 나오거나 답이 1이 나올 때가 바로 수렴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R 값이 1과 빼기 1일 때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은 0이 되고 R 값이 1일 때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 계산하면 1이 나올 테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당연, 진동하니까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R 값이 빼기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값이랑 똑같은 값은 뭐가 나온다? 예, 무한대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의 특성에 맞춰서 네 가지의 계산을 해서 총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를. 그러므로, 얘네들이 수렴했지요? 예, 그러니 요 범위가 바로 수렴할 수 있는 범위인 수렴의 범위. 수렴 반지름이라고도 불러요. 뭐, 이건 책에 없는 말이지만, 네,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된다. 그래서 공비가 1이어도 수렴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 모두를 총정리하면 1이 들어가도 좋고요. 1이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걸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사실은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요거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랑 비교해 볼까요?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이거나 빼기 1이거나 아니면 빼기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0 되고 아까 뭐가 0 되냐면 이제 리밋 RNA 값이 0 되고 1 되고 진동하고 무한대가 나오는데 빼기 무한대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빼기 무한대 더하기 빼기 무한대가 왔다 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1보다 크면은 당연히 이제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매칭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3번. 요 3번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절대값 기호는 풀면 저렇게 변하니까. 그 뜻을 말하는 거고 R이 1일 때는 여기 있죠. 어? 있네? 그렇네? 그리고 R이 1보다 크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무한대가 된다는 말 이분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R이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빼기 1이면은 진동하는데요. 빼기 1보다 작아도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무한대 되면서 진동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뭐 틀렸다 맞았다 하긴 어렵고요. 나누는 방법이 조금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던데 쌤은 요거 좋아해요. 예, 요걸로 다 풀거든요. 수능까지. 근데 또 근데 쌤 제자는 이걸로 잘 푸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 잘 고르시면은 네, 좋은 풀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등비 수열 RN이라는 것이 아 이럴 때 수렴하는구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지? 예, 이거 뭐냐면 R에 N 빼기 1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우리 첫째 항이 곱해져 있는 형태이죠. 이때 이제 재밌는 거는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가 되든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이라고. 이런 생각 한번 해주는 것이 아, 야, 좀 머리 좀 굴렸구나, 야. 이런 얘기 한번 들을 만한 되게 좋은 생각이라니까. 그리고 파란색 무한 등비 수열의 공비 자리가 아까 빼기 1과 1 사이에 있으면 1 포함해서 수렴한다 그랬으므로 이건 당연히 y 되는 거고 지금같이 a 같은 게 올 때는 아 걔가 0이 돼도 수렴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하고 한마디 해주면 네 야 잘 봤구나 너 칭찬 한번 해주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무한등비 수열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마이너스 4 수렴 발산을 체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 사람이 공비인데 그게 1과 빼기 1 사이에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죠? 빼기 4분의 3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수렴하고 0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얘기 잘 한다는 거죠. 수렴의 범위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좀 많이 어려웠나요? 네,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지금 그 책에다 필기 해놓고 또 궁금한 여러 가지도 꼭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자, 7페이지 가서 수렴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익혀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이 한없이 커진다. 즉 가면 갈수록 이란 뜻으로 좀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N이 한없이 커진다. 예, 가면 갈수록 숫자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뭔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죠? 가면 아무리 가도 커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어떤 숫자에 자꾸 다가가게 되면 이제 그걸 수렴한다라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리고 발산하는 거는 이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이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정리했던 개념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얘들아, 수렴하는 걸 고르래. 요거는 숫자가 자꾸 커지잖아, 그치? 수렴할 리가 없지. 요건 어때요? 숫자가 점점 작아지죠? 아무리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숫자가 작아지면은 결국 0이 나오긴 하겠지.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0 앞에 붙는 건 그냥 0이니까.
요거는 수렴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수렴이고요. 요건 발산이고요. 1, 0, 마이너스 1, 0, 1, 0 왔다 갔다 하네, 그지? 아이고, 정신없다. 이건 진동이다, 진동. 수렴한다고 보기 어렵고, 11111,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 아까 얘기했었죠? 1로 고정되니까 이거 수렴이에요. 예,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렴의 값, 또 극한의 값, 극한, 예, 1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느낌 왔니? 네.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숫자만 보고 우리가 답을 낼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좀 귀찮긴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때는 그림 읽는 법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읽냐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가버리잖아, 어딘가로. 요런 느낌이 들 때 발산이라고 하고, 이건 점점점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느낌이죠. 이럴 땐 수렴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디귿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다 발산이라고 불러주면 나쁘지 않겠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으면 한번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수열을 구하여라. 아, 누가 수렴하느냐? 글쎄, 뭐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아까 상식적으로 얘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 있으면 무한대 간다고 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렴이 아니겠죠.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작아지기만 하니까, 아, 얘도 홀수니까 홀수. 홀수 1, 3, 5, 7 이렇게 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발산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자꾸 커지니까 발산은 발산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요 표현 중요하게 잘 좀 봐주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포물선이죠. 느낌은 이제 포물선처럼 이렇게 점이 찍히긴 찍힐 거예요. 근데 n은 보통 자연수를 넣는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그 음수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 포물선 그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자연수 n이 1, 2, 3, 4 이렇게 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점을 찍어야 돼.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 그럼 당연히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n분의 p제곱의 k 모양이 되었을 때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렴값도 0이라는 거, 요 얘기까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1-2번 보면은, 자, 다음 수열 중 발산하는 수열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발산하는 수열? 그게 뭐더라? 발산이란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이거나 진동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요 사람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0이 될 테니까 이건 수렴이잖아. 1, 2, 3, 4. 예, 무한대로 가면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발산이고요. 1, 2분의 1, 3분의 1, 0이 되는 거죠. 이거는 2 계속 2고요. 2분의 100, 3분의 100. 야, 이러다가는 밑에가 엄청 커지고 위엔 계속 100이 걷다야. 이건 0이죠, 0. 왜? 밑에가 자꾸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이 밑에가 커지면 결국 0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조사하고 자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뭔가 필수의 이제 2번 같은 요상한 문제를 보게 될 텐데요. 저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한대, 이제 고등학교 책에, 이제 책이나 어떤 선행 교과서에서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은, 이 모양만으로는 답을 정할 수 없는 부정형이에요, 라는 말이 나와요. 부정형? 그게 뭐지? 자, 왜 무한대분, 이렇게 약분하면 1 되지 않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왜 답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0분의 0도 약분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요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뭘 모르냐면, 무한대 기호는 말이야, 1로 시작하는 무한대인지, 아니면 2로 시작하는 무한대의 숫자인지, 아니면 3으로 시작하는 무한대 숫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 더워 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지금 뭐 30도라 더운 건지, 아니면은, 뭐 35도라 더운 건지 그걸 모르겠다니까. 아이 더워 이제 40도라서 더운 건지 몰라요.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호만 보고 단어 뜻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무한대가 그 엄청 큰 2로 시작하는 또 중간에 3도 있는 엄청 큰 무한대고 밑에 있는 무한대는 3으로 시작하는 조금 작은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약분 열심히 해봤자 무한대가 좀될수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게 위아래 똑같이 3으로 시작하는 똑같은 숫자의 무한대이면 약분이 돼서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2가 곱해진 그런 무한대면 약분에서 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무한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종 잡을 수 없음이 아마 정답일 겁니다. 여기 있는 0도요, 무한소라고 해가지고 엄청 작은 수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응? 0이 0 아닌가요? 예. 깔끔한 0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깔끔한 0이란 뜻도 있고, 0에는 무한소라고 하여서 엄청 작은이란 뜻이 같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0이란 단어만 보고, 아까 덥다라는 얘기 보고 몇 도인지 모르는 것처럼 0이란 단어만 보고 깔끔한 진짜 0인지 아니면 그냥 무한소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0.001 같은 0과 0.00001 같은 0이 있으면 이게 답이 나오잖아.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 위에 진짜 0이면 정말 0이겠죠, 깔끔하게. 이런 걸 몰라요. 이건 예로 들어서 그런데 더 0이 많아야 됩니다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대충 요 정도 느낌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가 좀 풀리지 않겠니? 0이랑 곱했는데 왜 0이 아니지? 예. 깔끔한 0이랑 진짜 잘 곱했다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0과 비슷한, 뭐 0.00000이 한 200개 정도 나오는 애랑 곱했다 치면 이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0의 의미를 이제부터는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위기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 배울 때이 뜻인지 저 뜻인지 어떻게 알아? 사전에도 그 단어 하나의 뜻 많은데 이 1번인지 2번인지 어떻게 알아? 그 문장 보고 하는 거잖아. 문장의 글의 분위기를 보고. 여기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요 정도 한번 배경 지식 깔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n이 무한대가 되면 이 밑에도 무한대, 그러니까 그 극한이랑 기호는 따로따로 적용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5, 여기도 따로따로 적용하게 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4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뭔지 모르고 또 혹시 무한대가 나온다 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뭔지 다 몰라요. 전부 다 부정형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형을 가지고 답을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전략을 써요. 부정형을 회피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확정형으로 갑니다. 확정형이란 뭐냐면 누가 봐도 답이 뭔지 딱 알겠는 거?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형태에서 아, 이거 나 뭔지 이제 알것 같아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나누기 n의 제곱을 해요.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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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그걸 하면 뭐가 좋지?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n 제곱으로 다 나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한대를 이제 극한 기호가 따로따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얘는 0, 얘는 0, 얘는 0, 얘는 0이 되죠. 예? 그게 어디 있었더라?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벌써 잊었니? n분의 k 스타일은 다 0이라는 것을 기본이라고 말했잖아. 기본은 까먹지 말고요. 그래서 이게 다 0이 되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0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건 정답 딱 말하기 좋네. 그래서 2분의 1이라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나중에 공식처럼 결국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즉,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아요. 답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식처럼 딱 보자마자 답은 이거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차수가 똑같을 때 얘기해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가 길죠? 네, 일단 부정형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0도 뜻이 두 가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무한대라는 기호는 되게 애매한 말이다. 함부로 예측하지 말아라. 요령도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의 극한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1분의 2다라고 바로 말해도 괜찮은 거죠.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풀게 되면 n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부정형을 탈피해서 확정형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n제곱으로 다 나눈 형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했어요. 알겠느냐? 네, 뭐, 요 정도로 돌아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문제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또 아까 몰랐던 새로운 걸좀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렇다면, n제곱으로 다 나누게 된다면, 예, 3, n분의 5, n제곱분의 4, 그리고 n분의 2와 n제곱분의 3이 될 거야. 자, 리밋 기호의 의미를 다 각각 적용해 준다면 0, 0, 0, 0 나올 테니까 이게 3분의 0이 되어서 0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한 서너 개만 더 풀어보시면 알게 되는 게 밑에가 차수가 크면 0이구나 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공식처럼 밑에가 차수가 크면 0이 돼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필수의 이제 2-2에는 위에가 좀 크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분모에 있는 제일 차수가 큰 녀석으로 나누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고? 예, 한번 다른 거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봐. 그러면 선생님 얘기가 왜, 잘 통하는지 알게 될 거야. 예. 자, 꼭 실험해보세요. 일단 쌤은 공식처럼 분모에 있는 제일 차수가 큰 문자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5, n분의 4, 그리고 n-7, n분의 3이 되지요. 그럼 이거 0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가 이제 무한대잖아, n이. 그러면 무한대 빼기 7은 무한대, 5분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인 거야. 여기까지 생각해두면 좀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마이너스 5n 더하기 4 같은 게 밑에 있었다고 칩시다. n제곱에 빼기 7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한 것처럼 계산해서 빼기 5 더하기 n분의 4 n-n분의 7을 얻게 되어서 얘네들이 0이 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얘가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요거 빼기 무한대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부호에 따라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눈치채고 일단 들었으면 잘한 거고요. 혹시 눈치 못 챘으면 요거 꼭 배워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이제 지금까지 극한이 무엇인지, 극한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등비수열, 일반 수열과 등비수열의 극한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등비수열의 극한은 수렴 범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극한을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마지막에 이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고쳐서 정답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